프로바이오틱스 요거 두 개를 주 먹이로 줬고요. 한 2주차 지나서 오션프리 MNG1 지금 현재 요 세 개로 주력으로 먹이고 있어요. 애니멀로 TV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DK입니다. 치어들이 누굴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와이프가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. 이 수조에 먹이를 많이 줬었거든요. 관리도 많이 하고 그렇죠? 네. 그래서 껴주기로 했습니다. 껴주다니요. 안녕하세요. DK 와이프입니다.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때 한 25마리까지 불어났다가 이제 한 12, 13마리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많이 컸거든요. 18마리요. 18마리에요? 네. 내가 잘못했구나. 18마리랍니다. 일단 한 종인 것 같고요. 일단 뭘로 예상을 하세요? 느낌으로는 보세마니? 레인보우? 보세마니? 이게 태형도 약간 앞뒤로 길고 그리고 먹이를 줬을 때 이렇게 톡! 야? 톡? 그러니까 수면을 톡 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진 먹이를 타다다다닥 먹는 거. 아, 보세마니의 습성을 봤다? 그쵸. 보세마니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위에 톡 떨어뜨려주면 그거를 수면 위를 탁 쳐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타라락 먹어요.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. 와, 그거를 제 느낌에는 보세마니 레인보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. 습성을 보고 예측을 한다. 이건 좀 놀랍네요. 그리고 약간 네. 물살을 좀 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밑에나 이런 데서 노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류를 다 얘기해 보세요. 보세환이가 수류를 좀 잘 타고 놀아요. 이렇게 막 꼬리 치면서 이렇게. 혹시 멘트 준비했어? 야, 대단하다. 수면 아래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거의 중상층에서 좀 이렇게 노는 느낌이 꼬리가... 대본 읽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걸 왜? 내가 할 말을 다 했어요. 난 오늘 할 말 없네. 예. 아니 꼬리가 살짝 또 이렇게 약간 V 모양처럼 네? 이렇게 생겼어요. 꼬리가 일단은 대단하네요. 자, 아까 먹이 얘기한 거는 저는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먹이는 저희가 세 가지를 주로 먹였어요. 다 태어났을 때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프리시드 이거 효소제인데 여기에 조단백 들어있거든요. 40% 이상 들어있어요. 요거랑 그 프로바이오틱스 요거 두 개를 주 먹이로 줬고요. 한 2주차 지나서 오션프리 MNG1 요걸로 이제 키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세 개로 주력으로 먹이고 있어요. 근데 요거들을 줬을 때 그런 습성이 보였다. 대단하네. 그리고 수류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. 정확하게 얘기했어요. 수류가 오는 방향을 맞아서 일부러 수류를 저기 유목에 타고 맞고 나가게 하는데 고 파생되는 거기서 이렇게 가장 잘 놀아요. 아, 저도 요거 보고는 보세마니 저는 번식시켜 본 적은 없지만 아 이게 보세마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똑같은 예상을 했다니 참 놀랍네요. 약간 네온드워프인가 싶기도 했는데 네온드워프 치고도 너무 길이가 길어요. 아, 그러면 일단 보세마니 부자네요. 돈 벌었다. 오예. 하이파이브 한번 칠까? 좋았어요.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이 영상에 담았는데 이 옆수조, 옆에 있는 이 수조에서 세마니 암컷이랑 수컷이 둘이 여기 이제 풀숲에 들어가서 꽁냥꽁냥 하더라고요. 여기 그대로 찍혔습니다. 이 모습이에요. 둘이 날라가면서 꽁냥꽁냥 하더라고요. 이 꽁냥꽁냥 하고 아무튼 해서 아 보세마니가 맞겠구나. 그거는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. 산란 행위를 하는 레인보우 종이 보세마니밖에 없어요. 지금 여기서 이 여왕이 얼마나 제가 안 건드렸다면 심지어 옆에 벽면에 플라나리아 돌아다녀요. 와, 플라나리아, 세상에. 자, 그리고 재밌는 거 여러분 보여드릴까요?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거 보면 지금 제 키보다 크거든요. 총 높이는 180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고요. 여기도 거의 다 죽어가던 게 이렇게 좀 놔두니까 살아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조명이 있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좀 잘 자랐었는데 위가 이제 조명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좀 자라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 곧 천장이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. 이 조명 뭐 쓸만한 거 없을까요, 여러분?
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확실히 이 얘들이 물이 필요한 게 이 물 보충을 제때 안 해주잖아요. 시들시들해져요. 지금 빳빳하거든요. 시들시들해집니다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거의 물을 네. 하루에 네.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보충을 해줘야 저 뒤에 여과기 소리가 안 나는 그렇죠 그렇죠. 이제 내일 되면 소리 날 정도네요.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꾸미는 그 수조였는데 거기서 유목 하나 추가해 주면서 그 위에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았거든요. 그래서 더 볼륨감이 올라갔어요. 그때는 약간 뭔가 비어 보였잖아요.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걷고 유목 하나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차곡차곡차곡 한 세 덩이 정도 놓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계속 유지하려고요? 드릴 거 있을까요? 선물 뭐 드려요? 맞추신 분 없는 것 같은데 보세만이 적으신 분이 없어요. 내가 적어야지. 네. 그래서 이거는 계속 무한수하고 물 보충만 지금 한 두 달째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그렇죠? 네. 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추가하실 말씀 있는지 누나 씨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그 기계예요? 이 치어들은 뭐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. 저희는 이만 자러 가지. 네. 자자 이제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뿅. 네.